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신면 지역 축제 예산 지원인데요. 관내 그 읍면 중 저희 대신면 인구수는 두 번째로 많지만 대신면에 특별하게 대표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관내 그 기업과 단체의 후원으로 감성음악회와 당산성 걷기축제를 성공한 사례를 토대로 여주시 예산 지원을 통해 위 축제를 관내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여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으로서는 그 대신면 감성음악회 지원과 예산과 당산성 걷기축제 지원 예산 수립을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당남성 그 경관 조성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수해를 입어서 18만 제곱미터 중 8만 제곱미터의 경관 단지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제1회 당남성 걷기축제를 통해 1천여 명 방문을 하였으며 당남섬의 지역 자원으로서의 역할 보존과 방문객 유치를 위해 자연 경관 개선이 복구가 필요합니다. 이로써 당남섬 내 황토끼든지 갈대밭이든지 억새밭 조성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이장협회장님이 대신면 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금 감성음악회하고 걷기축제는 예산을 저도 좀 크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그래서 그냥 지난해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음악회도 하고 또 걷기축제도 이렇게 하도록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남리섬에 거기가 무슨 꽃이 있어요? 지금 뭐 이번에도 유채꽃? 네, 그래서 거기도 저도 가봤는데 사람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침수가 안 되다가 침수 되면서 유속이 빨라지니까 주변에 그냥 많이 파양하고 회장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흙을 갖다 믿고 다시 조성하려고 했더니 환경청에서 물론 무척이 하고 있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정리만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꽃밭을 이제 저 더 크게 할 겁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아마 전 그쪽에 전 지역을 다 꽃밭 만들고 건너길 만들어서 이렇게 지난해보다는 아마 조업에 더 크게 이렇게 올해는 조성을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침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이렇게 좀 시설이라든가 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동식 화장실을 몇 개 갖다 놓을 거고 그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계절에는 임시로다가 이렇게 숙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임시로 해놓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당남리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캠핑장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당남리 캠핑장이 올해 수해 입어가지고 지금 아직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정비 공사하고 대작 들여서 하고 있는데 매년 그렇게 1억 5천씩 적자를 봤어요. 사용료를 2만 원씩 또 뭐 또 3만 원짜리 있지만 대부분 이미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인건비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왕 그렇게 되는 거 올해부터는 4만 원 받을 겁니다. 4만 원 내지 5만 원 받아서 2만 원은 쿠폰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쿠폰을 줘서 그 옆에서 쌀을 사가든지 땅콩을 사가든지 이렇게 할 거고 또 활발히 진행될 때는 아까 이모영 이장님하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몽골 텐트 같은 거 되게 쳐줄 테니까 우리 대신 농민들이 와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 좀 하시고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시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신면 주민자 지원장 박근배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대신면을 찾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상수원 수질 보고를 병거하에 온갖 중첩 규제에 묶여 발전을 저해되고 그 피해를 오롯이 주민들께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용역 중인 한강구역청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우리면의 하천 일대를 일반 보존지역으로 강화 지정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보존지역으로 강화 지정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대책 강구 및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길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예, 지금 환경부에서는 어쨌든 수질 보존을 더 깨끗하게 잘하기 위해서 한강을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규제를 합니다.
사람이 들어가면은 뭐 아무래도 뭐 오염이 되니까 어쨌든 금사에서 니포나를 복원해야 된다. 니포에서부터 파산한 거지 뭐 케이블카 설치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 한강변에는 나이가 새롭게 시설을 못하도록 자기들이 만들고 이해해요. 지난해 몇 월인가 아이가 지난해에도 여주시 우리 남한강에 대해서 보전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그냥 인허가를 통해서 관리했었는데 보전지구, 친수지구 이렇게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환경청에서.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지역을 다 그냥 보전지구로 지정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바로 항의를 했습니다. 환경청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서류를 빼고 어쨌든 간에 남한강을 개발해서 어쨌든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민 소득층이라든가 뭐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다 기회를 했는데 이렇게 보전지구 지정은 어떻게 했나 해서 항의를 했고 또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항의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개소를 보전지구 지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항의를 해서 대부분 다 우리 얘기를 반응해 주겠다. 그래서 거의 현재는 9개소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줬고 1개소만 금사하고 전북리 쪽에 얼마는 도저히 우리는 보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 나와서 그렇게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남리는 당남리 섬 또 양천 저류지는 아시다시피 지난해 다 대부분 다 침수됐잖아요. 침수가 되고 나니까 거기다가 어쨌든 영구적인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기철을 제외한 나머지 그런 시절에 이제 모아서 캠핑하고 뭐 야영하고 즐길 수 있고 이런 걸 위주로다가 그래서 그럴 때 뭐 축제를 하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린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용역을 줬어요. 당황하게 다 해먹어. 근데 양천저류지와 당남리섬에 이런 좋은 방안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그 방안을 가지고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하려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은 대신 면밀들한테도 아까 설명을 할 겁니다. 현재로는 어쨌든 우리 의견 환경청에서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가 절대 못하게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냥 뭐 못하게 하면은 제가 우리 저 박건배 주민자치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는 뭐 대모여라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고 여러분 들어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천대의장 한상도입니다. 시장님 여기 대신면을 찾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무천리에 78가구가 그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질 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석회질이 나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또 물이 부족하여 주민분이 불편이 있고요. 무천리 전 지역을 원통 3방까지 상수도를 복구해 주셨으면 건의드립니다. 네, 이장님 먼저 요거는 뭐 대정회 때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네, 네 맞습니다. 이걸 올해 시작을 할 겁니다. 예산도 확보됐고 있기 때문에 무천리는 원통 마을까지 포함해서 상수도를 복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천 이장 김재형입니다. 시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셔서 대신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데 감사드리고 또 시의원님과 또 도의원님들 같이 참석해 주셔서 이 청취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시장님이 간략하게 그 여주 대화기표 쌀 관련해서 계속 이번에 그 대표이사로 출마했다가 나빠을 했어요. 나빠했는데 공부를 제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거를 분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 우리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하고 동작과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그 2017년 7월 20 아니 그렇죠 12월 26일 날 그 시드니 그 대표하고 해서 계약 재개를 한 14년 동안 2031년 5월 26일까지 계약이 돼 있더라고. 그럼 그것이 뭐냐면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14년 동안 남이 재배를 못하고 판매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 돼 있다. 앞으로 그 진상배에 대해서 7년이 남아 있어요. 7년이 남아 있는데 대체 품목을 하던 뭐 농업기술센터 벌어봤더니 농촌진흥청하고 한 5년 계획을 해서 지금 신규 그 품종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GAP 육성 사업으로 해서 한 4,200평 정도 그 진상배를 보급 등으로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그 녹임 유통에 한 32년 동안 유통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생산부터 수확기 관리가 좀 부족한 거예요. 이 관리를 시에서 좀 제대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권역별별로 우리가 여주쌀이 왜 대왕님 편쌀이 이렇게 추락해가지고 5대배보다 못한 쌀이 됐습니까? 이게 지원만 해주고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매할 때 정확하게 상등별로 수매를 해야 되는데 마구잡이 그 수확을 하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지고 지금 제가 대표로 그 지원하다 보니까 이거 호남으로 팔더라고요. 호남을 해서 평준화 그 맛으로도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선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상료를 이렇게 개발했으면 진상료에 대한 그 점유율을 좀 많이 갖고 우리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소득을 한다고 해놓고 전혀 시청과 그 농장과나 농업기술체는 말만 그렇지 사실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철저하게 한번 그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관리했으면 좋고 권역별로 뭐 여주면 대신면이면 대신면 진상별을 뭐 70%만 심어라. 능성은 능성대로 뭐 30%만 심어라. 해서 고품질 생산을 해야 우리가 지금 그 통화 RPC가 200억 적자가 됐어요. 180억 적자. 그러면 이게 각 농협 8개 농협마다 다 몇 분이냐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대신 농협도 마찬가지고 뭐 금사야 뭐 2.3%밖에 안 되니 2%에서 3%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여주 농협 뭐 강 저기 강남 뭐 다 이게 10몇억씩 그 농민들한테 피식담을 해서 그 대출해줘가지고 이자를 얻어서 그걸 갚기 바쁩니다. 근데 그 통화표 시 직원들은 아니 뭐 내가 이게 적자냐면 자기네들 다 메꿔주겠지. 그리고 또 농업민들하고 또 대화가 안 돼. 왜? 그게 육성 사업을 제대로 안 해서 양성 경을 제대로 안 해다 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 서로 대화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단지화를 해가지고 여주쌀이 왜 나쁜지, 품질이 왜 좋은지를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좀 해야 되는데 마케팅도 사실 시청에서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른 거는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보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아요. 근데 노무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아까 뭐 900억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우리 대신면에서는 아까도 저기 면장님 말씀하셨지만 한봉광대에 2억을 우리가 책정해서 농민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시에서도 철저하게 그런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이 울지 않고 서로 평준화 가격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가격 때문에 서로 울어버리지 않고 진짜 농협과 수매인과 또 통화 RPC하고 서로 3인이 상생해가지고 대왕립처럼 다시 영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아까 그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여주쌀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쌀 재배서부터 추곡순에서부터 판매까지 또 이외 쌀 이외 여주 농산물에 대한 것도 우리는 여주쌀이나 좀 팔아주지 다른 거는 각자 알아서 다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개선하고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지난해 가난 이론과 그런 문제가 막 나서 국민들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그럴 때 제가 추곡 수매하고 벽품종 선택에 대한 거를 의견을 좀 몇몇 우리 조합장님들 말씀드렸더니 시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거 그냥 골치 아픈 겁니다. 시장님이 개입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알아봤더니 그동안에 시장님은 참여 그래서 개입을 안 했어요. 그리고 농민들이 오면은 시장은 모릅니다. 저쪽 조합장님들하고 말피스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관했다시피 하니까 지금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대로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도 시장이 이런 데 개입 안 하고 잘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관련 조례를 강화시켜서 만들어서 어쨌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조합장님들이나 RPC에다가 지금 사정이 이렇다 이런 내용을 알려줘서 거기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위원회를 말씀드린 거고 또 브랜드 그를 여주 농산물 통합 브랜드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또 농산물 유통센터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는 진짜 이렇게 그냥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거기서 막 잘못된 거 뜯어고쳐서 막 하고 싶은데 시장 혼자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또 다 막 협조를 해주셔야지 되는데 하여간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 이걸 수차례 뭐 거의 뭐 한 달에 몇 번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준비하는 모습 보시고 그리고 지금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이게 제가 농민들 실용 교육 때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괜히 우리끼리 자랑만 하지 말아라. 자랑에다가 입을 놨다 지금. 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계산 나서 찾아서 할 테니까 우리 저 조합장님 계시지만은 우리 농민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목소리 높여서 여주 농업은 농민들이 주도가 돼서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 여주시에서는 뒷받침을 지원해주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는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여러 가지 정책 시작할 테니까 지켜보시고 여러 참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신면에서는 최고의 높은 산, 진짜로 대신면의 상징인 우주산을 저는 보존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신면민이 다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인도, 중간에 인도를 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 시에 조기에 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요청, 인도를 해주시는 것을 제가 신청을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주산에 인도 설치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우리 산림공원과장 맞나요? 예, 하여간 저기 예, 그건 제가 산림공원과장을 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재 여주시는 인도가 이제 만들어진 인도 말고는 다 그 신설을 하진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도를 만들고 그 인도를 계속 활용해서 도로 기능을 유지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산에서 이제 나무 생산하는 부분이 적고 이용도가 낮다 보니까 이제 그거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나요. 원인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물을 위에서 한 방울 떨이켰을 때 위에서는 한 방울이지만 내려가면서 가속을 받으면 그 흙을 파고 내려가서 상당한 그 큰 사태가 나고 그래서 산북 같은 경우가 작년 우기 때 많은 산사태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하실 그 입구에 이제 인도를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제 막혀주는 게 아니고 그걸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이장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과연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수를 파악을 해서 그런 다음에 점수가 맞으면 산림청으로 그 국비 매칭 사업을 지원 요청을 해서 그건 이제 사방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 사업을 하도 추진하는 거니까 일단은 저기 산림공원과 쪽으로 저희가 이 전달을 해서 과연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인도라는 부분은 만들어 놓고 목재를 반복되게 수확을 하고 다시 식재를 하고 다시 수확을 하는 물론 그 기간이 길지만 그런 아까 말씀하신 산불의 예방 효과도 있지만 어떤 산사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도가 섣불리 이제 신설 부분은 기존에 만들어진 부분은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서 사태 원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산림공과로 우리가 이 전달을 해서 안녕하세요. 전 양천이 분여이사입니다. 근데 저는 양천이에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시장님도 오셨다가 저 오셨다가 하셨을 거예요. 장마철에 딸기 그 밭도 넣더라고. 하여튼 너무 힘들었어요. 작년에요. 아시죠? 시장님도. 근데 그 저류지 그쪽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물을 다른 데로 빼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올해 이제 또 농사를 지려면 저는 걱정이에요. 지금부터. 작년에는 딸기모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거 늦게 사느냐고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4대강 하는 바람에 완전히 바뀌어댔어요. 지금 높은 곳이 얕은 데로 됐고 얕은 곳이 높은 데로 돼가지고 아주 양촌이 저 우리 이장님도 고구마 밭이 다 물이 들어서 수확도 못했어요. 근데 그걸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 말씀이 없어서 제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부탁 좀 드리고 합정가입니다. 지금 설계는 거의 지금 마무리되고 있고요. 금년 상반기 중에 우기 이전에 그 배수관로하고 강변처리지 쪽으로 배수를 만들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지금 계획이 장마전에 끝낸다 이거죠? 네. 그거 꼭 지키세요. 네. 네. 아니 이제 계획해서 하고 있다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또 안 하면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산일리 분여이자 안미인데요. 제가 권유하고 싶은 거는
가산이 굴다리미 때 교차로에 제가 이제 그 근처에서 농사를 짓는데 보면은 차가 역주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다 말고 막 불러서 올라가지 못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보면은 대신 쪽에서 내려와서 여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천남리나 가산리에서 헤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다못해 이게 도로에 보면은 밑에 바닥에 선을 그어주시잖아요. 어디 방향 뭐 녹색선 문선 하는 것처럼 그거를 해주신다 그러면 그 역주행에서 뭐 전에 한 번은 뭐 교통사고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듣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이라도 해주신다 그러면 사망률이 좀 적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가 지대가 낮다 보니까 장마철이 되면 물바다가 돼요. 제가 한 번 작년에도 지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배수가 좀 뭐 여지껏 뭐 여지껏 그게 이제 고쳐지진 않는 것 같아요. 뭐 건의는 드렸을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거 보니까 그 배수를 할 수 있게 좀 잘 좀 되게 좀 해주시면 또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전용도로를 올라가는 길에 쓰레기들을 이렇게 차량에서 버리시는지 어쩌는지 장마철 돼서 보면은 너무 많이 넘쳐요. 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도 배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하다못해 그 매너홀 있는 데를 덮어주신다 그러면 훨씬 더 배수 관계도 그렇고 환경 문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회장님, 제가 대통령 갔을 때 말씀하신 거지? 쓰레기 문제는? 그때도 대장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둘다 쓰레기 맞다고? 그래서 우리 직원이 전화 드렸잖아. 지금 했다고. 이거는 아마 쓰레기를 한번 치웠고 뭐 정부 표지판 이런 걸 하는 거 같았는데 해놨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거 아까 보니까 대신면 소재지 차단 도색 필요하다가 지워져서 이런 할 수 있는데 뭐 차단 도색 바로 여기 대신면 소재지 바로 해드리고 요것도 역주행하고 이게 있으면 안 되니까 뭐 차선 유도선 빨리 칠해주세요. 해고 또 배수 분량 원인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예, 현장 파악을 하실 수 있는지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저기 빨리 해드릴게요. 급한 거니까 다음 달 내에도 차선 도색하고 표시하도록 하고 대신면 소재지 차선 도색 여기 좀 안내 표지 차선 도색 그리고 표지판도 좀 세우고 이렇게 좀 안전 조치 하세요. 바로 할게요. 우리가 11월 달에 경기도 환경과에 경기바이오 그룹에 대해서 비용을 넣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넣느냐? 예, 과거에도 한번 넣으세요. 2000년도인가 한번 넣는데 또 이번에 2023년도 11월경에 여주시청에다가도 무슨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왜 놓느냐 하면 악취가 너무 나가지고 그냥 경기바이오에서 아침 저녁이면 냄새가 나서 주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좀 답변 좀 제가 해주시고요. 이장님 여기는 저한테 처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이거 퇴비 공장이 여주가 군데군데 많아가지고 여긴 문제가 많아요. 저도 몇 군데 가보고 그랬는데 이게 시설 개량을 해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도 그렇지만은 비가 왔을 때 빗물에 습격내지 않도록 다 그 뭐 정화시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지킬 때가 많더라고. 내 집을 내비기도 하고 보내드릴게 집을 내비기도 하고. 이거를 우리 환경과장님 안 했죠. 네? 우리가 다른 데도 이거 조사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하여간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뭐 법을 어기고 이렇게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과태료도 내리고 행정조치를 하고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고 또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악취 신고를 우리 환경과에 해주세요. 그러면은 가서 실제로 그 악취가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그걸 다 분석을 해서 그거를 축적해놔서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행정조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기왕에 화가 나서 운영하는데 못하게 막는 건 어려워요. 아니 그렇게 이제 냄새 좀 안 나게 하고 똥물 좀 안 내려오겠네요. 하지 말랬으면 안 합니다. 그쵸, 뭐 냄새 안 나게 내려오지 말고 좀 냄새 좀 안 나게 했네요. 여기 저기 경기 바이오를 현장 조사해서 현재 상태가 어떻고 또 현재 뭘 위법하고 뭘 안 했는지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관리를 좀 꾸준히 하세요.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거기다 백자루다 야적가리로 엄청 많이 싸놨어요. 아주 많이 하고 거기서 침수수가 내려와가지고 그게 수로로 내려와요. 수로로. 수로로 내려와가지고 한강물로 내려가 다시. 또 수로로 내려와가지고 그 물을 또 농사짓는 사람이 대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여기 사진에 다 있어요. 집도가 빼앗겨서 집도. 그러니까 이장님, 저 내일이고 내 당장 내일이고 다음 주 초에도 이장님 찾아뵙고. 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가산 지역이 그 수용구역 1권역이라서 그 옥폐수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50년 전부터 계속 고민드렸는데도 아직 옥폐수 시설이 안 됐습니다. 그게 언제쯤 되는지 답을 듣고 싶어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시장님 말씀하실 때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일환으로다가 이제 기업 유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대신면에 기업 유치가 아니고 이제 물류단지 유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에서. 지금도 그 저희 그 가산리 천남리 지역에는 그 물류 차량이 이동 그 나들목으로 해서 엄청 그 천남리 가산리 분들이 피해를 엄청 보고 있는데 그 대형 스마트 물류단지가 오게 되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고 지금도 아까도 우리 분 회장님 말씀했지만 그 나들목의 쓰레기 뭐 소음 와서 보시면은 그 주변의 분들은 잠을 못 주무세요. 다 이제 연령들이 많으셨고 노인네 분들이신데 말씀대로 안 하시고 저희 뭐 책임자들한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스마트 단지 오는 거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님 동네가 어디시지? 가산 1위. 가산 1위. 어쨌든 그 여기 하수처리 구역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특별대책지역이면서도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주시의 하수처리 구역으로 저 웬만큼 다 해결을 하려면은 돈이 한 4천억 있어야 돼요. 제가 취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1년에 100억씩 몇 개 안 줬어. 환경부에서. 그러면 뭐 수치 따져도 40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40년, 50년 걸린 거라 SK하고 싸우면서 이것도 요구를 해서 돈 더 달라 이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300억씩 받아요. 2022년도, 2023년도. 그래서 이제 지금 전보다는 훨씬 많은 지역을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거고 또 이게 환경부에서 이게 하수처리를 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시설을 하려면은 법으로다가 하수처리 구역으로 고시를 해야 돼. 고시를 한다고 이게 고시도 그냥 고시한다는 게 아니라 또 별도로 용역을 줘서 그걸 또 그거 저 환경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고시를 하고 그 고시가 끝나야지 거기서 예산을 줘서 또 예산 주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 걸려요? 3년, 5년 걸려고 한번 얘기 꺼내놓으면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준비를 안 했었어, 여태까지. 돈도 없었고, 그냥 해달라고 그러면, 돈 없어요. 환경부에서 안 줘서 못해. 이러고 말았었는데, 저는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셔서, 요번에 SK하고 싸우면서 그것도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정 해줘라. 그래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용역이 언제 끝나지, 이게? 금년에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 끝날 거예요 아마. 용역 끝나면은 환경부에 올려서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받아야 돼. 그거 받은데 그것도 한 6개월에서 1년 또 걸려. 근데 그 가산리는 예전에 그 홍기모 김마철 회장이 소개가 됐었는데 광역지역으로 묶이면서 부상이 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아니 일반적인 사항이 그렇고 가산리는 지금 이제 스마트 물류단지인가 뭐 그거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게 그거는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라 거의 뭐 한 30-40만 평 될걸요? 예, 예, 이렇게 엄청 해고 그거는 그냥 일반 물류 창고가 아니라 그 안에 물류 시설, 생산 시설, 뭐 지원 시설 이런 게 다 들어가서 거기가 새로운 어쨌든 뭐 공업 지역 이렇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이거는 기존의 대신면에서도 동의했고 막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 있어요. 경기도에 올라가서 이게 미국 기업하고 이렇게 다른 외국 자본이 투자해서 하는 거라 저희가 이거는 그냥 뭐 일반 다른 물류창고하고 틀리게 그 안에 거기 계획 보면은 그 안에 거주 인구가 5,000명이래요. 5,000명이 거주고 생산하고 공장에 하고 그래서 5,000명이고 그 제가, 안에는 제가 어쨌든 말씀을 죄송한데 제가 반대는 의견은 그게 아니고 지금 지역에 계시는 분들 다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다 고령화돼서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실 지역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와서 피해는 지금도 뭐 물류창고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보상도 하나 없이 피해만 우려되고 있으니까 이런 큰 단지가 들어오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되오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그건 피해 안 가게 할 거예요. 도로도 별도로다가 4차선 도로 별도로 낼 거고 하여간 일반 물류창고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계획적으로 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오히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마을은 그 좀 대신서 그러니까 성천에서 보통에서 토지에다가 그 전에도 아마 이런 문제를 아마 좀 아실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주민에 대해서 오늘 여기 나온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한번 좀 시장님께 말씀드려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송천이에서 보통리까지 그 톨게이트, 그 도로가 지금 현재 기존 도로가 있는데요. 좀 좁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고도 나고 빠지기도 많이 빠지고 차량이. 그런 차량 물류 통행을 한번 좀 관찰하셔가지고 그쪽에 좀 도로를 좀 넓혀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먼저번에 김지찬 도의원님이 그 도에서 그 사업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신내천 소화 그 작업을 아주 깨끗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거기 뭐 침수라든가 뭐 그런 것도 없고 깨끗하게 잘 돼 있는데 두 군데가 그 뚝방길에서 농락길로 내려오는데 거기가 좀 좁게 T자로 다 닦아가지고 도저히 꺾을 수가 없어요. 그 거기서 맨날 착받들이고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찾게 내고 이제 그러한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문제는 아까 면장님이 뭐 농덕길이라든가 소화창고는 이제 나중에 면장에서 면상제 얘기하시라 하는데 이제 마이크 잡은 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래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그 전에 그 하천과 가가지고 참 많이 좀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무슨 그 지금 그 하자보수 기간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할 수가 있는지 제가 그것도 좀 적으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그 문제하고요. 또 그 이거는 이제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제가 먼저 번에 그 시청회를 한번 들어갔는데 시청 정문에 거기 뭐 반사 저기 저 그렇게 써있죠? 그 저기 기암 반사 고향 여주 뭐 이렇게 썼던데 이게 과연 기암 반사의 그 이미지를 꼭 그 우리 시청 정문에다 그걸 꼭 그걸 적어놨어야 되나 그 앞에다 우리 여주에 뭐 쌀도 많고 여러 가지 흥벌점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그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으로 봤을 때 시청 정문에 기암 반사의 고향 여주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인데 이거는 좀 약간은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장님 그 지금 저 송천리에서 톨게이트 나오는 길이 무슨 도로죠? 네, 거기가 송천리에서 이동 저기 보통리까지 도로가 좁아요. 있긴 있는데요. 근데 여기부터 보통리까지는 좀 넓어요. 도로 계획이 어떻게 돼서 관사까지 아직 현장으로는 계획을 없고요. 예,
지금 현재 이제 거기 어떤 현황 도로나 투지 상상에 사람 신상이나 가는 바 가능한 부분 있으면 뭐 확장대나 뭐 피난지 같은 거 저 한번 센터 확인해서 지금 이 자리 이제 그 확장 계획은 아직 없는 거고요. 예? 확장 계획은 없는 거고 이제 확장을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설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주에 도로 확장 걸리는 게 엄청 많아요. 돈만 따져도 몇 천억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자꾸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몇 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를 할게요. 그 차량 물량도 걱정이 엄청나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신내천 공사하면서 제방도로가 좁아서 뭐 교통에 위험이 된다는 데는 우리 한번 또 거기서 가서 나가봐. 예, 예. 나가봐서 한번 그 가각국이 넓힐 수 있나 찾아보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김기창 의원님이 경기도 의회 의장님 빨리 되셔서 돈을 많이 따오면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우리가 한 군데 가고 하고 싶어요. 이거 금방은 못 해드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아 84 우리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는데 기아 84가 요새 얼마나 유명했나요? 저도 테레비전 한 번도 못 봤어, 나도. 근데, 어디 여주 시민들이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기아 84가 여주 사람이었는데, 시장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막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보라 했더니, 여주에 아버지가 저와 같이 공무원 생활했는데, 흥천 계시니? 네. 네, 거기 사는데, 기아84가 원래 무슨 뭐 만화가 되면서 뭐 본사회가 뭐 그런 쪽에서 시작했는데 요번에 MBC에서 연기 대상을 받았어요. 뭐 그러고 나서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받고 나서 제가 우리 홍천 면장한테 야 그리고 이것도 저 여주 사람이 유명한 분이 해줬으니까 현수막 좀 걸어라 그래가지고 홍천 면장에다가 현수막을 자체장들 쫙 많이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방송에 나가서 우리 내 고향이 여주다. 우리 여주다. 그래서 바로 거기 갔더니 시장님이 얘기했는데 현수막을 수십 개 걸어놨다. 시장님이 뭐 차 마시다 그랬다. 이러면서 방송을 했나 봐. 그랬더니 이제 또 우리 시민들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 어제 왔다 갔어 어제. 그래서 어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오는데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앞에 전광판에다가 기왕발사 우리 아주 자랑스럽고 환영한다 이런 거 쓰고 그리고 어제 저하고 사진도 몇 번 찍고 공무원들 그 저 사인회도 했는데 공무원이 아마 수백 명 와서 사인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되고 제가 홍보대사를 한번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기획사에서 얼마나 그 조건을 까다롭게 보는지 그래서 기아84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기아84가 직접 기획사 얘기해서 여주시 홍보대사 좀 해라. 그리고 방송이 엄청 나가고 그 친구가 방송하면은 약간 뭐 몇십만 명이 보나봐. 그러면은 가가지고 누가 어제 그랬죠? 흥천 벚꽃축제 며칠 전부터 했는데 내가 고향의 흥천이라 한번 갈 겁니다. 그러면 아주 매직거리 사람들. 그래서 도자기 축제, 모공단 축제 그때마다 한마디씩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도 자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우를 해준 거니까 이장님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이영환 송충일 의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이모영 이장 협회장님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 파사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그 파사성 주차장에 가보면은 그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대신면 장마당이 있는 것처럼 화장실도 좀 깨끗한 걸로 교체해 주시고요. 그 파사성 올라가는 등산로를 좀 이렇게 개선해 주실 거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밤에도 좀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좀
조명 같은 경우를 해주셔서 관광객들이 좀 막국수 드시고 아 저게 파사성의 정의가 있었구나 라는 걸 좀 부각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파사성이 정말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저 제 생각에 저 입포대교 입포부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파사성에 좀 제가 빨간 꽃을 좀 다 심어서 경관을 한번 뭔가 좀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아시다시피 이제 문화재잖아요. 문화재니까 그래서 제가 협의를 했더니 문화재 발굴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체는 안 되고 일부만 뭐 그렇게 꽃을 심을 수 있도록 뭐 협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보고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점차 그렇게 할 거고 경관 조명은 진짜 해면 좀 멋있겠죠, 밖에서 보면은. 근데 이것도, 한번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도 좋다 보면은, 거기와 어울리게, 선박하고 어울리게 한번, 경관 조명을 만들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해줘야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경관 조명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관 꽃을 심어서 이렇게 경관에 아름답게 하는 거는 대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은 우리가 바로 거기 주차장이 뭐 아니 주차장 화장실이 있긴 있잖아요. 오래돼서 너무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교체해 주세요. 빨리 교체해서 다른 걸 해주고 등산로는 우리가 좀 개선하고 선주 보라 했더니 토지주가 생각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지금 비가 와도 그냥 막 흐리고 막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등산로에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올라가는 길에 그 모래 그저 가마 같은 거 그런 걸 깔아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야자매든가 그런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예, 파사성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장입니다. 이모영 우리 협회장께서 말씀해 계셨는데 제가 의장할 때 파사산 개발에 대해서 문화재청을 갔었어요. 그리고 남한산성을 갔었는데 문화재청에 갔더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참 경쟁이 까다로워요. 또 많이 그 요구하는 게 많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뭐 야간 조명 또 아니 거같은지 이게 성인지 동네 뒷산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는 거기서 제가 의장할 때 한 가지는 여주시청에서 그 토지주들한테 풍양교시 토지주들한테 얻어서 거기 그러니까 백종규 단장한테 얘기해서 군인들을 유입해서 여주군청에서 예산 세워서 나톡 그런 걸 해서 거기 제초작업 또 나무 제거 그런 걸 했습니다. 그 산인지 성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건 했는데 그래서 삼지창 그런 걸 우리가 성답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여주시에서도 한번 군에서도 가서 했는데 그게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안 해줘요. 우리가 돈을 우리 돈으로 해겠다 뭐 하겠다 했는데도 문화재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 자비를 들여서 해겠다 했는데 승인을 안 해줘서 그때도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참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 하나하나 하는 게 문화재 소속은 정말 힘들다라고 느꼈어요. 지금 이제 새로 시장이 부임해 오셨으니까 이제 집행부에서 문화재청이나 그런 데 가셔서 잘 소개해셔서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입니다. 예. 장시간 동안 좋은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우리 좋은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혹시 또 얘기를 못하셨다든지 다음에 또 면이나 시에 얘기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면에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든지 아니면 시로 건의사항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에 대한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대신면 단체장님들이 우리 대신면 발전 또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관심이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말씀하신 거 뭐 절대 못하는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뭔가 또 할 일이 많이 생겨요. 그게 다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사항 잘 이행하도록 할 거고 제가 모두로 답변드린 내용 아마 우리 직원들이 다 조사해서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함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주시에서도 더 열심히 시민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